이번에는 이미지곡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. 이미지, 말 그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. 고스트볼이라고도 합니다. 존재하지는 않아요. 유령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목적고와 바로 뒤통수에 제가 볼을 하나 놓을 거예요. 가상의 볼을 제가 하나 놨습니다. 큐볼이 어디건 상관이 없이 이 큐볼이 이미지공 자리에 보내지면 목적구는 그냥 들어가요. 다음 뒤통수 어디 놔볼까요? 좀 여기다 놔볼까요? 이미지공과 큐볼에 기다란 통로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이 통로 속으로 그대로 얘가 보내지면 얘는 그대로 인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볼의 지름이 5.72cm예요. 반지름은 반올림하면 한 3cm? 볼의 가장자리에서부터 3cm. 여기 지점을 찾는 거예요. 뭐와 연결해서 포켓과 목적구의 바로 뒤통수에 3cm 되는 지점을 이렇게 가상으로 잡아봅니다. 여기에 큐가 지나가는 거예요. 큐 끝이 여기 지나가려면 이런 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. 여기 3cm 되는 부분에 그대로 큐브를 한번 보내볼게요. 자, 저기 3cm. 정면이 아니라 3cm 되는 지점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. 붙어있는 공 한번 쳐볼까요? 이렇게 붙어있는 공. 마찬가지로 이미지 공은 바로 뒤통수예요. 뒤통수. 큐볼이 어딘가 판단이 없이 이미지 공 자리에 큐볼이 그냥 가면 저 공은 들어가겠죠? 한번 보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두. 볼이 어딘가 판단이 없이 물론 스피드에 따라서 약간 볼이 밀리기도 해서 두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이미지 공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좀 떨어진 공이에요. 제가 항상 여기에 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라 했죠. 그럼 이 볼과 이미지 공이 일직선상에 자라하는 위치에 맞춰줍니다. 큐브로 갑니다. 중심선과 이미지 공의 중심이 그대로 연결이 되게 후. 자, 이번에는 엔지님하고 한번 해볼까요? 엔지님, 이번에는 큐볼은 만지지 않을 거예요. 그 대신에 이미지 공을 엔지님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슛을 해주세요. 사이드 포켓팅 한번 해볼까요? 바로 뒤통수에다가 이미지 공을 넣어주세요. 일직선을 맞추시고 붙여주세요. 큐볼이 가서 땅 하고 맞아야 되니까 완전히 붙여줍니다. 붙이셨나요? 네. 자, 큐볼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. 큐볼이 이미지 공에만 가게 수록하고 일직선을 일직선 라고 생각하세요. 큐 끝이 이미지 공의 중심에 가고 있나요? 네. 자, 요거는 만지지 않는다 했어요. 뭐 쳐볼까요? 들어 쳐볼까요? 자, 큐볼 한번 나오세요. 얘는 메커니컬 브릿지라고 하는 애인데요.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게요. 중심과 중심 가고 있어요? 큐볼이 이미지 공의 중심으로 가고 있나 체크 여기서도 반드시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어느 곳을 보세요? 21도 너무 어려워요. 그렇지 않아요? 자, 직각선을 한번 만들어볼게요. 중심 포인트에서 사이드까지 이 있죠? 이 부분 사이드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한번 여기 결정해볼게요. 면으로 일직선 맞춤 큐볼 만지지 말고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럼 15분까지 어떻게 생각할게요? 아까 우리 이레인 연습했죠? 이레인으로 아주 부드럽게 쳐주세요. 이게 세면 우리 코바바가 튕겨나가요. 아시면 진짜 엔지니어는 초보가 아닌가 봐요. 어떻게 되지 말았지? 자, 떨어진 벽에 붙은 거 한번 쳐볼까요? 쭉 밟히고 이제 진짜 나가시죠? 감사합니다. 요거 혼자 다 넣어보세요. 아주 초크질도 야무지게 하고 있어요. 중심과 중심 마찬가지로 레일 브릿지 하나 되겠죠? 아,
아주 좋아요. 이미지가 높아니까 어때요? 다 들어가요. 다 들어가요. 안 보일 꼴, 못 넣는 꼴이 없겠죠? 그렇죠. 오픈 레이드 브릿지, 익스텐션 브릿지죠? 테이블 연자. 오른손, 왼손 조금만 더 뒤로. 너무 수도 들지 않게. 아, 이러면 안 돼. 가끔 실수도 해야지, 초보가. 너무 잘하세요. 그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. 조금 어려운 볼들이네요. 큐볼의 포지션 때문에 볼 세 개가 다 어려워요. 하지만 일직선으로 잘 놓을 수 있다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볼입니다. 네, 포동포켓을 한번 볼게요. 중심에 맞춰주세요. 여기 볼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볼 세 개가 나란히 일직선 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큐볼이 이미지 공에 중심적으로 오게 라인 잡고 하나 박수! 자, 두 개 마무리 할게요. 이 핑크색 공 사이드 포켓이 있나요? 중심을 써줘야죠. 포켓 그 점에서 포켓에서 있지 않나요? 있어요. 그렇죠, 있죠. 이제 여러분들이 아, 이 볼이 사이드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재시면 가능한 볼이 어느 건지 불가능한 볼이 어느 건지 다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왠지 들어갈 것 같은데 아, 왜 안 들어가지? 21도 안쪽에 있는 볼들은 안 들어갑니다. 그렇죠. 생각보다 이렇게 사이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. 오늘 이미지 공 놓고 치니까 모든 볼들이 거의 다 들어가죠. 네. 어느 공이 가장 어려웠나요? 아무래도 사이드 1m 가까이 제가 여기 포인트마다 스티커를 하나 붙였어요. 이거 하나씩 넣을게요. 이렇게 따로 붙여볼게요. 엔디님이 이미지 공 놓고 먼저 이 공 한번 쳐볼까요? 이거 한 번씩 다 쳐볼게요. 이미지 공 놓고 한번 쳐볼게요. 이미지 공 없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. 스티커 포인트에 큐볼 놓고 이번에는 엔지님이 좋아하는 컬러의 볼들로 세팅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이미지 공이 없이 한번 볼을 쳐볼 건데요. 아까 볼의 지름이 몇 센치라고 했죠? 그렇죠. 반올림하면 6cm, 반지름은 네, 3cm. 볼에서부터 3cm 지점을 잡아서 거기다 하얀 공 한번 보내보실게요. 볼에서부터 3cm, 제 손톱 보이시나요? 네. 제 손톱하고 엔지님의 큐 끝이 맞닿게, 보내볼게요. 어디가 먼저 맞았나요? 볼이 먼저 맞았나요? 쿠션이 먼저 맞았나요? 쿠션이 먼저 맞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저는 볼이 맞은 것 같은데 잘 못 봤어요, 사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바로 3cm. 여러분들도 엔지님의 쿠션이 먼저 맞나 볼이 먼저 맞나 한번 보세요. 지금은? 회전도 알아요? 이미지 공 보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. 아, 제가 이걸 치울 거예요. 이미지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. 가상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미지 공 가상의 볼 자리에 큐볼을 갖다 대주시면 돼요. 그렇죠. 지금은 공이 끄떡끄떡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. 자, 다시 중심 보고 이 자리에 올 거예요. 제가 좀 이따 또 치울 거예요. 라인 치시고 하얀 공이 큐볼이 어느 쪽에 맞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. 얘는 반드시 뒤통수로 들어간다 했죠. 일직선 뒤통수로 가고 있나? 자, 큐볼이 여기 맞았을 때 목적구가 어디로 갈까? 굉장하네요. 이미 조금 맞나요? 제가 맞는데 맞나요? 조금 더 왼쪽? 네. 한번 쳐보세요. 이번에는 이미지 공 없이 엔지님이 혼자 다 넣어볼게요. 상상하는 게 중요하고요. 3cm 포인트 찾아주세요. 그렇죠. 보기로 큐볼의 중심이 지나가게.
아까 통로라 그랬어요. 통로 끝에서 끝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주세요. 쿠션 쪽으로 갔죠. 그 얘기는 원래는 이미지 폼이 여기인데 딱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. 바로 뒤통수로 간다 했잖아요. 그리고 뿔이 만약 여기로 왔다면 내가 뿔을 중심적으로 조금 더 때린 거예요. 그러면 가장자리 쪽을 조금 거쳐야 돼요. 이런 분들은 얄딱형이에요.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다. 너무 얇게 치면 이분은 이쪽으로 오겠죠. 약간은 두꺼웠어요. 이번에는 조금 더 얇게 쳐볼게요. 이미지 공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. 이미지 공을 일단 상상을 해야지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. 이미지 공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아요. 많은 점수가 필요하고요.